등산을 하고 캠핑 하루 하고 그다음에 내일 탈바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1편에서 캠핑장 소개한다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진입로고요. 캠핑장 사이트 진입로부터 캠핑장. 아, 차가우네. 먼지. 여기가 비포장이라서 먼지가 심해. 이쪽으로 캠핑 사이트 쭉 있고요. 저쪽으로 캠핑 사이트들이 쭉 있어요. 이제 들어오면 산 보이고 내려 놓고 갈아입을 때. 여기가 11번인데 원래는 18번이 제일 좁아요. 네, 텐트 쳐놨고요. 저희는 어제 와서 거기서 하루 잤습니다. 이 길로 쭉 쓸 수 있어요. 여기로 쭉 아무도 없거든요. 이쪽으로 어제 저기서 별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별보려고 했는데 BC주에 불이 난 걸 관계로 오늘도 지금 가슴이 너무 안 좋아갖고 연기를 들다 마셨더니 그렇네요. 네, 이렇게 캠핑 사이트가 있고요. 텐트 여기다 칠 수 있어요. 여기다 칠 수 있고 저쪽에다가 또 칠 수 있고 여기가 좀 사이트들이 큰 편이에요. 이쪽이 여기다가도 칠 수 있어요. 보통 얘네들 트레일러에 뭐 알보이나 트레일이나 이런 거 달고 오거든요. 거기에도 유트 달고 오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물 피워서 밥 먹을 거고 테이블 있고요. 11번 원래 여기 텐트 치는 자리입니다. 옆에 좀 가깝네요. 사이트가 여기가 다른 데 비해 좀 큰 편이에요. 사람이 많죠 여기는. 근데 뚝뚝 떨어져 있어요. 몇 개의 사이트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사람 방해 잘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가면 호수가 있습니다. 인공호수긴 한데 저기서 누가 타비들로 분다. 고마워. 이렇게 여기 이 앞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이 앞에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11번 빌린 사람은 여기 이거 다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씁니다. 여기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사람들 어제는 많이 뭐 패들봇 이런 거 많이 타더라고요. 요트도 타고 뭐 수영도 하고 물이 그 찬데 수영도 하더라고요. 어제 여기 구스가 캐나다 구스가 캐네디안 구스들이 여기서 막 연습하더라고요. 이제 남쪽으로 날아갈 준비 새끼들 데리고만 연습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물입니다. 아무튼 오늘 좀 생각보다 난코스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저쪽 옆자이트 사람들 간에 찍으면 안 되니까 찍지 않겠습니다. 뒤에 산들 이렇게 있고요. 사이트들 보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18번인데 비밀이긴 한데 18번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정말로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18번 사이트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포장으로 달려서 좀 산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벌레가 물었네. 산 안으로 둘러와야 이런 데가 있어. 뭐 백거츠로도 있죠. 백패킹 해가지고. 보통 여기도 유명한 데들 막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관광 장소는 캠핑 사이트 정말로 막 바로 옆에 사람부터 있고 그래요. 네. 땅덩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게 쉬다가 내일 갈 수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장작은 펴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다음 트레킹 코스 캠핑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